안녕하세요. 슈팅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란입니다. 매주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이 쑥쑥 늘어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끝까지 많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나는 저 전문가의 더 많은 투자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8226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와 더 오랜 소통은 노란톡방에서 이어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별별 이슈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연준 안에서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9%대까지 치솟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무게가 실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잖아요, 전문가님. 네네. 고용 보고서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비농업 고용 부분이 와 시장 예상치를 엄청나게 상회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네네. 정말 엄청난 서프라이즈급이다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시장 좋으니까 지금 고용 좋으니까 금리 인상 빨리 더 올려버리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제 뭐 긍정적인 요소들로 발표가 되는 거는 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던 간에 저는 뭐 경제가 좀 안정화되는 측면. 에서는 뭐 긍정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굉장히 좀 복합적인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제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용 지표에 관한 내용들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인플레이션 얘기들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증시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할 CPI 지수에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은 이제 좀 소비 쪽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소비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발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실제로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 변화 추이들 그다음에 뭐 그런 내용들을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지난 분기 시즌에서는 뭐 월마트라든가 타겟 이런 미국 내에 그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마트 그러니까 이마트와 같은 뭐 그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좀 아쉽게 나오면서 증시가 또 급락을 하기도 했고 뭐 최근에는 뭐 이제 좀 생각보다 좀 좋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증시를 좀 들어 올리는 그런 좀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 증시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표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하는 좀 CPI 지수가 좀 되지 않을까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 증시가 움직임이 방향은 위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방향성이 이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야금야금 올라가곤 있죠. 오늘도 이제 시초가 자체가 아래쪽으로 좀 밀려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양봉이 좀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코스피는 0.1%도 아니고 0.09%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종가 때까지는 조금 좀 밀려서 -0.09% 이렇게 큰 미동이 없는 그런 시장이 방향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증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투자하는 이제 참여자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좀 잡기보다는 좀 관망의 자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사실 이 CPI 지수가 현재는 좀 뭐 긍정적인 요소와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과거 이제 6월 달에 시장 급락이
이제 5월달에 CPI 발표 이후부터 이제 급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이 같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뭐 이번에 CPI 발표가 물론 지난달이라든가 뭐 그 지난달보다는 좀 양호한 수준으로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컨센서스보다는 더 이제 좀 과거에는 이제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나와가지고 부담감을 줬다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이번에는 지금 컨센서스보다도 이제 더 좀 낮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지수에도 오늘 제가 일주일 만에 또 방송을 나왔더니 네.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7월 달에 FOMC를 앞두고 나서도 금리 인상의 방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지수는 6월 달에 충격이 그런 식의 흐름이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제가 예상을 했던 뭐 방향은 예측은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CPI 발표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큰 변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이번에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시장에서는 내성이 좀 생겨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너무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CPI 발표라던가 아니면 뭐 FOMC를 다음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흔들리는 증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흔들리는 증시 안에서 공포감보다는 좀 기회에 좀 매수의 타이밍을 좀 잡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저도 약간은 이렇게 좀 확신에 차서 방향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뭐 제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송의 전문가들 아니면은 뭐 이제 최근에 그 뭐 인터넷에서 보는 뭐 동영상들 뭐 어떤 그 자료들을 좀 보신다 하더라도 방향이 굉장히 좀 어긋나는 경우들이 좀 많죠. 미국 안에서도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증시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변수가 많아서 정확한 시장의 뭐 반등 위치, 뭐 강도 아니면은 뭐 이제 조정의 뭐 방향에 대한 확신 이런 거를 좀 가지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6월 달과 그다음에 과거 같은 그런 급락장이 나오기는 지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장의 방향성이 이렇게 좀 잘 잡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 안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방향을 따라가는 그런 가치 평가 종목이라든가 실적주들 이런 내용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보다 더 앞선 재료 종목들이 힘을 좀 더 받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제가 뭐 시장에 대한 내용들은 항상 결론들이 한 가지로 수렴을 했어요. 제가 주말 방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6월 달, 그다음에 7월 달, 5월 달 같은 결론을 냈죠. 지금은 시장의 방향에 따라가는 매매들보다는 지금 시장과 역행할 수 있는 더 강한 모멘텀, 그다음에 재료와 그다음에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알려드린 종목들도 저는 시장 대비해서 충분히 훌륭한 수익들을 안겨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8월 달과 9월 달의 시장 대응 전략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뭐 멀리 보는 매매가 필요 없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고 재료가 충분한 그런 모멘텀 위주의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되 뭐 충분히 일주일 안에 뭐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들을 내주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롤링을 하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의 방향과 무관하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좀 수익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강의 뒤에 강의도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또 종목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또 무료 방송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 맞는 지금 시장보다 강한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성 종목들과 그다음에 그런 테마성 종목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 1시간 방송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주목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7월 미국의 CPI 발표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그동안 CPI가 워낙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어찌됐든 어떤 지표가 나오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보다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재료와 테마를 가진 이 섹터 종목을 공략하자라고 다시금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잠시 후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8026번으로 다비드라고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찍어서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다비드 전문가의 더 많은 투자 전략들은 이 노란톡방에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 강의를 함께 들어볼 시간인데요.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선 업종 내 대표주 파악 후 공약주 찾기. 네, 오늘의 주제를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우선은 업종 안에 있는 대표주를 파악하고 이후에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을 찾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제목을 좀 화려하게 써놓은 것 네, 같은데. 아주 화려하네요. 아, 네, 맞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략주를 찾기 위해서 그 업종과 혹은 그 테마를 대표하는 뭐 대장 혹은 큰형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큰형님 중에서도 잘 나가는 큰형님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지금은 좀 주춤하고 좀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대장주 혹은 큰형님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찾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빠릿한 수익과 좀 더 좀 가벼운 랠리를 좀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잘 나가는 형님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그 후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아니면 더 시원하게 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찾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제목을 좀 화려하게 써봤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낮부터 비가 굉장히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 올 때 혹시나 좀 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또 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말간 그다음에 오늘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 제가 좀 침묵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더니 아직 방송에 와서 지금 입이 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말이 꼬이는데 저는 뭐 사실 말을 뭐 좀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 또 시원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좀 시원한 종목으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부족해도 많이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오늘 강의를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업종 내 대표주 파악, 공략주 찾기, 이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대장주를 몇 개를 좀 볼 겁니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 종목들이 있죠. 일단 우리나라 종목들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장이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코스피 시장 안에서 지금 시가총액 1위를 압도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되게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 삼성전자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좋은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고 있지를 않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뭐 기술적인 흐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뭐 아니면 이제 뭐 지난주에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을 때 뭐 엔비디아라던가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그런 이제 좀 반도체 업종들이 힘을 썼던 거 대비해서는 약간 좀 다소 아쉬운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장에 SK하이닉스가 조금 좀 밀렸죠. 그러면서 중소형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이 좋은 위치에서도 좋은 활약을 잘 보여주지를 좀 못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혹은 이제 SK하이닉스의 전망 자체를 제가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힘을 잘 못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를 좀 사랑하긴 했으나 오늘은 제가 뭐 첫 번째 대장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가볍게 좀 건너뛰고 다른 대장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때 업종 얘기를 하면은 제 방송을 뭐 매주 챙겨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요즘에 어떤 업종과 그다음에 어떤 종목들을 강조를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주로도 많이 드렸는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 전기차 혹은 배터리 종목한테 굉장히 좀 많은 애정을 좀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의 아버지 뭐 배터리 전문가 이렇게 이제 좀 자칭 지금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우리 슈팅스탁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시원하게 좋은 수익을 드렸던 종목들도 거의 뭐 대부분은 제가 2차 전지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이쪽 종목에서 좋은 수익률들이 좀 많이 나온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쯤 얘기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또 방송 준비하면서 어느 쪽이 좋을까를 다시 이때 고민하고 여러 가지를 돌려봤을 때 저는 뭐 아직까지도 배터리 혹은 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아직은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중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을 거고 대박을 터뜨려드렸던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목할 만한 여지가 아직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랭킹되어 있는 코스피의 1등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등 과거의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굉장히 좀 강력했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시가총액 1위를 기록을 좀 하고 있었죠. 근데 요즘에 이제 코스닥에서도 지각 변동이 와가지고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요즘에 또 잘 올라오고 있는 뭐 LNF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으로 다시 가면은 뭐 삼성 SDI 뭐 요런 이제 시가총액이 센 종목들이 랭킹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반도체가 삼성전자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서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그 뭐 섹터 움직임과 뭐 강도 이런 걸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장의 대장은 충분히 2차전지 배터리 전기차 이쪽에서 충분히 역할을 좀 수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5년 내 매출 3배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 뉴스 기사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이거는 뭐 이제 지금 뭐 미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뭐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제 브리핑을 한 내용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보호예수 때 아니면 이제 보호예수로 인해서 혹시나 흔들린다라고 한다면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먼 장기간을 보면서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테슬라와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좀 두터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특히나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굉장한 대우를 해주고 있고 실제로 또 많은 공장 증설과 함께 앞으로 이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지금은 굉장히 좀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모멘텀과 이슈를 다시 끄집어내서 본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연결 지어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는 그런 뉴스들이었고 거기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에 이제 상장 이후에 횡보를 좀 오래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가벼운 거는 아니지만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과 시장 상황과 그다음에 기업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많이 쓰지는 못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밀렸었던 구간들이 보호예수 해제에 대한 일정이 있었던 날이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애리조나 공장에 대해서 투자를 좀 다시 좀 검토를 해보고 그 이제 뭐 캐파를 좀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을 때 시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방향을 살짝 좀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에 충분히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며칠 연속으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을 견인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지수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은 충분히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봉 차트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 과거에 나왔었던 이쪽 언덕과 그 다음에 한번 밀렸다가 다시 붙였었던 이쪽 언덕,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쪽 언덕. 오늘 종가가 44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계속 두드리고 여기에 매물을 쌓아놨었던 구간은 대략 한 45만 원 구간이에요. 지금은 45만 원 구간을 돌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45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과 매물대를 소화해냈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혜택들이 좀 들어가면서
상승 흐름들이 조금 더 세지겠죠. 그럼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는 것도 그림이 좋겠지만은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다음 50만 원을 향해서 상승 추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대장이 가면 삼성전자가 가면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후발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2차전지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 LG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는 그런 중소형 기업들한테는 추가적인 자극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 지수의 움직임과 종목의 움직임, 뉴스의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는 저는 뭐 여전히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 뭐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죠. LG에너지 솔루션도 공장의 범위를 좀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도 지금 뭐 조지아 공장도 굉장히 좀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LG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의 뭐 합작 공장들이 좀 많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현대차가 지난 금요일과 목요일 날은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거래일 정도는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현대차의 시세가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약간 좀 그 우려를 좀 하셨는데 그 이틀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가장 좀 많이 들어오는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종목으로 또 현대차가 보여졌죠. 현대차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재에 대한 뉴스들이 하나하나씩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된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상반기 친환경차 수출 20만 대를 처음으로 좀 돌파를 했다.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요. 유럽에서도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고 이번에 아이오닉 시리즈도 분위기를 굉장히 좀 좋게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적 발표로도 좀 이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창사 이래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해는 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도 굉장히 좋지만 3분기, 4분기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좀 써주면서 이제 연간 실적 자체를 굉장히 좀 역대급으로 끌어올릴 목표로 좀 보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 생각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하죠. 그래가지고 컨센서스에서도 현대차의 목표가를 다들 일제히 이제 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좀 기관 쪽에 뭐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뭐 투자신탁 보험 이쪽에서는 수급들이 조금씩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들은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화면에서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대차의 주가도 야금야금 좀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뭐 일단은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투자해서는 단기간 안에 우리가 이제 뭐 원하는 좀 빠른 수익률을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좀 뭐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께 매력적인 종목이 좀 될 텐데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를 보고 말씀을 먼저 이제 이 얘기를 이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장주의 분위기와 흐름을 보면서 시장에서 그쪽 섹터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에서 이제 테마와 그다음에 분위기를 더 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대장주가 충분히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관련된 종목들은 힘을 더 써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단기간 투자 종목으로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오늘 강조를 드리는 요 핵심을 좀 알고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를 좀 업데이트 시켜드리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현대차는 분위기가 좋고요. LG에너지 솔루션도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하고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죠. 지난주에 방송 화면인데 그 당시에 이제 또 삼성 SDI 관련된 기업 얘기를 하면서 뭐 상신 EDP, 상신 EDP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편입 종목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진 L&D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종목은 이제 CIS라는 기업인데 요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그 이름을 좀 기억을 해 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원통형 배터리로 이제 유명한 그런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철강주 쪽에 좀 색깔이 있었으나 지금은 완벽하게 뭐 2차전지 쪽에 종목이 되고 제가 이제 또 편입을 해가지고 좋은 수익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우리 삼진 L&D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 강의를 해드리고 바로 좀 좋은 그림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삼진 L&D가 제가 지난번에 이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지난 과거 삼성 SDI를 통해서 급등을 했었던 이런 기록들,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윗꼬리들이 계속해서 좀 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윗꼬리들이 달려가지고 같은 지점들을 툭툭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매물대를 쌓아놨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은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시도와 함께 이 돌파 이후에는 지금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강조를 해드렸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날 제가 알려드린 다음날에는 뭐 약간의 조정이 있었으나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안에 하루만 해도 이제 뭐 1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혹은 뭐 일주일 안에 우리가 이제 두 자리 수익을 좀 짧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많이 보여졌었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뭐 TCC 스틸이라던가 아니면 뭐 과거에 뭐 세아 메카닉스라던가 이런 것들처럼 이쪽 분위기, 이쪽 섹터에 있는 이런 그 부품주들은 분위기들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종목들 안에서 차트의 분위기와 그 다음에 이제 맥점이 잡힐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포착을 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강조를 드리는 지금은 뭐 한 종목을 멀리 보고 세게 먹자가 아니라 뭐 일주일 사이에 두 자리의 수익률이 오고 그 다음에 그걸로 수익 실현하면 그 다음 주엔 또 다른 강의 듣고 다른 종목들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 롤링을 타기에 좋은 시장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삼진 L&D는 충분히 좋은 메리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을 접근을 하실 것을 저는 다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서 어떤 종목을 볼 거냐면요. 차트를 딱 세 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그 다음에 현대공업, 그 다음에 이제 SL 요 기업을 볼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저랑 같이 차트를 좀 보면서 나한테 지금 어떤 종목이 좀 마음에 드는지 나는 이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는구나 이런 종목이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성우 하이텍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현대차 전기차 부품 이슈로 한번 부각을 좀 받았었습니다. 바닥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었던 대량 거래량을 한번 뽑아줬었죠. 강한 대량 거래량을 뽑아주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이평선들 혹은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런 시도를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좀 확대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지금은 거래량이 거의 없이 아래쪽에서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삼진 L&D 차트도 마찬가지로 두 번의 급등 이후에 위쪽에서 그 업되어 있는 공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에 돌파하면서 두 자리 익절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차와 기아의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재료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성우 하이텍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그 실제로 이 다음 코너인 방송을 통해서 한번 추천을 좀 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강한 퍼포먼스가 막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또 좋은 메리트와 좋은 차트 최근에 거래량 보여주면서 위쪽으로 돌파 그다음에 위쪽에서 계속 방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여전히 뭐 새로운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SL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현대차의 전기차 부품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눈여겨볼 거 현대공업, 화신, SL이 삼총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SL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의 포인트 요것만 볼게요. 지금 제가 위쪽에다가 32,000원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놓고요. 이 위쪽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두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드리고 세 번째 두드리면서 이 두드리는 주기가 굉장히 짧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차트에서도 이제 힘이 이렇게 발현이 되면서 돌파를 시도하는 횟수가 굉장히 빈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돌파 임박했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SL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충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난주와 같은 주제긴 하지만은 뭐 전기차 그다음에 2차전지 배터리 부품주 이런 종목들의 순환 랠리는 저는 지금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맨날 배터리 얘기만 하네 전기차 얘기만 하네 이렇게 생각 그 얘기를 하실까봐 좀 다른 테마 쪽에서도 하나 좀 관심 종목들을 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시간이 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후딱후딱 빠르게 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뉴스 들을 좀 보면은 이제 다른 테마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타이틀처럼 뭐 기후 변화 혹은 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요쪽 섹터와 요쪽 테마들이 분위기가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어제 미국에서 기후변화에 479조 원 투입을 해서 인플레 이제 감축법 처리 시작, 뭐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 쪽에, 에너지 안보라던가 아니면 뭐 친환경, 뭐 이쪽에다가 좀 대규모 자금들을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이제 결론으로 지금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근에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잘 올라가고 있어요. 과거에 뭐 그 상원 회의를 통해서 친환경 뭐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전해졌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실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요즘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죠. 거기에 대한 뭐 대안 사례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뭐 이제 공약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시장에서 뭐 좀 다른 뭐 대장 섹터들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테마성으로 부각을 더 받을 만한 뉴스들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계속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얘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 모든 공장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한다. 이런 뉴스들도 친환경 종목들한테는 분위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뭐 이런 이제 뉴스들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미증시 안에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OCI가 태양광에서는 가장 뭐 큰 형님 역할을 하고 있고 뭐 테마 종목으로도 뭐 더 대장 역할하는 종목들이 있겠죠. 미국에서는 지금 그 썬런이라는 기업이 태양광 종목에서는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도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잘 나와주면서 최근에 뭐 갭상승이 굉장히 강한 급등도 나와줬고요. 종고점의 추세를 뚫으면서 위쪽으로 랠리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썬더는 더 강한 모습들이 나왔었고 오늘 신재생 에너지의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서 이제 이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변동성 측면에서는 아니면 뭐 무게감에서도 충분히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 역할을 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장주의 분위기가 워낙 좋게 흘러가다 보면은 거기에 흐름을 타고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 추가 상승 여력을 더 많이 뽐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썬넌 아니면 미국의 썬넌 우리나라의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앞서서 봤었던 이 모멘텀들 오늘 나온 모멘텀들도 충분히 오늘 더해지고 있는 모멘텀들이 충분히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에 입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1순위, 2순위 이런 테마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과거에는 관련된 테마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새로운 기대주를 기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항상 이 자리에 올 때 시간이 항상 부족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친환경 쪽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한 가지 더 오늘 이 자리에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트렌드가 딱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배터리 전기차 시장이고 두 번째는 친환경 그리고 세 번째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과 오늘 그 두 가지 재료에 관련된 대장주들은
제가 또 저를 열심히 또 찾아주시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저희 투자자 분들께 준비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의 주제를 제가 알려드렸던 핵심 테마들 중에서 딱 그 대장주들을 하나씩만 뽑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트렌드 안에서 탑3 종목이 완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 종목을 추려서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또 히트를 좀 많이 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뉴인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또 뿌듯한 그런 느낌들이 좀 들었는데 오늘도 제가 좋은 종목들 잘 선정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8월에 또 대박을 칠 수 있는 또 좋은 종목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강의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주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주셨고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지금부터는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황금별 종목 리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 상신 ED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EDP, 이 종목도 뭐 흐름이 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뭐 흐름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으나 저는 뭐 충분히 좋은 그림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제가 이 AS를 좀 해드리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좀 기다려보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들이 나와서 뭐 상승률이 5% 이렇게 좀 잡혀있기는 하지만은 뭐 매수하는 뭐 접근 타이밍에 따라서도 어떤 분은 뭐 이제 고점에서 잡으셔서 뭐 조금 좀 내려와 있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것처럼 상신 EDP는 뭐 삼성 그 SDI 관련해서 충분히 또 뉴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지난주에는 삼진 L&D가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었죠. 거기에 대한 후발주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기대를 좀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이 매물이 좀 두텁게 있죠. 이 매물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은 이 과거에 이런 전고점 언덕이 비슷한 수준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매물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매물벽을 돌파를 해가지고 위쪽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벽은 지금 지지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 매물벽이 아래쪽으로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위쪽에서 꿋꿋이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방향성은 여전히 상방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 그림 이후에는 그다음에 좋은 뉴스와 좋은 이슈들이 전해진다라고 하면은 상신 EDP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5% 요거는 저는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면서 이 상신 EDP는 좀 더 홀딩을 좀 유지를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뉴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린 이후로 25% 굉장한 수익률을 챙겼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또 상한가를 한번 친 종목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더 슈팅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20% 정도라고 하면은 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뉴인텍이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보면은 아 이거 조금만 좀 더 기다려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뉴인텍이 최근에 7월 달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뭐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막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뭐 아래쪽으로 뭐 무너질 만한 그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종가 관리라던가 주가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 차트 안에서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 순매수도 뭐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들의 물량들을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겠죠. 이 왼쪽에 있는 개인들의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뭐 일반 뭐 회사 법인 안에서도 이 기업의 지금 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닥에서 상한가는 나왔지만 이 상한가가 나온 위치가 6월 달에는 시장이 밀리면서 한번 바닥을 아래쪽으로 이탈된 그런 상황에서 보여진 상황이고, 이 주봉상 차트라던가 아니면 월봉상 차트로 넘어가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뭐 상한가를 보여주긴 했지만 충분히 과거의 흐름 대비해서는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제 충분히 보여지죠. 바닥에서 월봉 차트도 바닥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거래량들이 이렇게 터지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이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는 위쪽을 향해서 이렇게 좀 방향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 유인텍이 지금은 약간 떠 있는 상황이라서 기술적으로 이제 새로운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으나,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뭐 남겨놓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조정이 나와가지고 대략 뭐 3,800원 정도 수준 뭐 이렇게 이제 거래량 없는 음봉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이 종목을 좀 다시 공략주로 보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인텍은 뭐 좋은 그림이 나왔으나 앞으로도 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지속적인 관심도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화신 보도록 할 텐데요. 화신도 뭐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이유로 계속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24% 수익률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화신은 워낙 뭐 흐름이 좋네요, 전문가님. 네. 계속 이어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AS 종목으로 좀 그걸 가지고 왔겠죠. 예. 제가 뭐 화신이라는 종목은 그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애정이 좀 많이 가기도 하고, 제가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할 때는 이 종목한테 약간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의 뭐 부품주로 3인방으로 현대공업, 화신, SL 이런 종목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SL은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 현대공업은 이제 제가 지난주였나요? 이렇게 좀 새로운 편입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직 뭐 시세가 좀 세게 나오진 않은 그런 상황이죠. 반면에 화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삼총사 중에서는 분위기가 가장 좀 좋게 나오고 먼저 좀 고점을 뚫는 역할들을 먼저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조정 구간으로 다시 좀 내려오기는 했으나 계속해서 전고점이 높아지고 있고요.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는 전저점의 위치도 지속적으로 계단형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분위기도 충분히 좋고요. 올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화신을 뭐 지속적으로 좋게 뭐 평가를 하셔도 좋겠고요. 지금은 또 매수를 하기에 또 좋은 위치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9,000원대와 만 원대는 호가 단위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9,000원대에 있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화신은 오늘 종가가 또 9,900원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새로 매수하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또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화신도 뭐 여전히 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바닥에서 이제 아래쪽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뭐 20%대 이렇게 내고 계신 분들께는 굳이 더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이 종목을 새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9,000원대의 주가 뭐 매수를 목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도 하반기까지도 계속 좋은 흐름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영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영엠텍,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전문가님? 네, 삼영엠텍도 마찬가지로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차트를 좀 보여주세요. 분위기가 여전히 좋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영엠텍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련된 뭐 원전 이슈 플러스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또 잘 올라가죠. 뭐 풍력의 부품, 풍력 발전의 부품 이런 이슈들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양방향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모멘텀들을 좀 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영엠텍은 여전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승률이 최고점으로 한 15% 가까이 나오긴 했으나 저는 그 이상의 달성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삼영엠텍을 뭐 계속해서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홀딩 사인을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종목에 대해서 AS도 함께 진행을 해보셨는데요. 샵826번으로 잠시 후 바로 계속해서 황금별 공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뭐 역시나 혹시나 했던 뭐 역시나 종목으로 2차전지 쪽에 2차전지, 예. 소규모 이제 좀 부품주 혹은 뭐 장비주 이런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CIS라는 종목을 오늘 새로운 편입주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CIS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이 슈팅스타 방송을 하면서 온라인 히든 종목으로 5월 달에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과거에 또 좋은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주가를 낮춰놓고 다시 좋은 위치로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늘 뭐 하루 종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 거래처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모멘텀이 되고 있고 이쪽 섹터와 이쪽 뭐 테마 쪽에는 분위기가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최근에 또 경영권 매각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LG 쪽이든 하나 쪽이든 이런 이제 대기업 쪽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이런 기대감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바닥에서 막 올라온 자리라서 뭐 주가에 대한 뭐 고가의 위험도 없고 저가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CIS를 계속적으로 이제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를 일단은 18,500원으로 잡았는데요. 그 전에 17,000원에 이렇게 매물이 좀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7,000원 부근에서는 분할 매도 목표가로 1,000 목표가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돌파 이후에 18,500원까지 목표가. 그 다음에 하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간에서는 저는 14,5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 기억하셔서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종목으로는 역시나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CIS 가지고 오셨는데요.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4,500원 설정해놓고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무료 방송이 또 곧바로 9시부터 이어집니다.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제가 앞서서 스포를 많이 다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해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트렌드한, 트렌디한 그런 종목들 중에서 딱 세 가지를 골랐고요. 그중에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딱 세 개를 엄선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충분히 과거에도 많은 수익률들을 챙겨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또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은 뭐 일주일 안에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이번 주에 공략할 종목들을 많이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선점이 가능한 메가 트렌드 탑3 종목을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다비드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오늘의 메가 트렌드 탑3 종목 확인해 보시고요. 샵826번으로는 다비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다비드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더 많은 소통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을 모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